교육부가 고교 학점제에 대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앞당긴 가운데 충청북도 교육청이 도내 학생이 어느 학교를 다니든 소외 없이 학점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희망 과목 수요와 교사 지도 과목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내년엔 고교 학점제 연구 선도 학교를 확대합니다. 또 오는 2024년까지 교과 교실과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학점제형 학교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.